자, 이제 7번, 8번 문제도 보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7번에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부동성,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맞나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 영향받죠? 외부 효과,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부동성이 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해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게 생기면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죠. 이건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죠. 부동산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은 전부 다 경제적 감가죠. 인근 지역하고 환경이 안 어울려도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 달동네 고급 빌라라 그랬죠. 그 지역 상권이 죽어도 그건 외부 요인이죠.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모두 다 뭐다?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또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거나. 이건 정의 외부죠. 그런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이게 인접성도 영향을 미치죠.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먼 데까지 집값,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도 먼 데까지 집값,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접성도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을 때 경제적 감가가 인정이 되잖아요. 이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이. 근데 물리적 감가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달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잖아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께 기억하면 되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적용이 되는 것은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고,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고. 그럼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어떤 성질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음에 2번은 부증성,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며 토지 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이건 맞죠. 희소성. 이게 그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희소성이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인정은 하되 그게 이제 공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죠. 그건 다 희소성과 관련되는 거죠.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 없는 거. 다음에 여기 이제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최유효 이용 개념은 여기 용도 다양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부증성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개별성이죠. 3번에 개별성은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이 아닌 토지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면 되고요. 영속성,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기 곤란하며, 재생산이 뭐예요? 다시 생산하는 거죠.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건이 소멸이 돼야 다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영속성이에요. 다음에 누대의 토지가, 누대가 뭐예요? 누대. 자손대대로 이 뜻이에요. 자손대대로.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 이런 단어 배웠잖아요.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 하면 누자가 뭐예요? 누적한다 그럴 때 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대가 대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럼 됐죠? 다음에 인접성,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토지 협동적 이용 가능하죠? 옆에 붙어 있잖아요. 상린관계 있잖아요. 상린관계. 예, 결국 3번이 정답인데요. 예, 3번은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가격과 가치잖아요. 가격과 가치. 네?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우리 감정평가 공부하실 때, 4월 달에, 그 가격과 가치를 구별한다라고 할 때,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가격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값,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내구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의 경우에는 지나간 게 소용이 없어요. 뭐를 봐야 돼요? 앞으로 벌 수 있는 편익을 봐야 돼요. 얻을 수 있는. 그거 보고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지나간 건 소용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공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공간에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미 지나간 건 소용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 앞으로. 내구재. 내구재.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물건.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편익. 이거는 부동산 특성하고 뭐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영속성하고요, 영역성. 가치와 가격은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정답 지문이 되면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틀려도 용서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렇다고 너무 좋아는 하지 마시고. 용서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는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치 가격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 평가할 때는 가격으로 평가요, 가치로 평가요? 가치로 평가요, 가치로. 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길게 남아있으니까, 장래 기대된 편익의 현재 값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앞으로도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길게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임대차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자, 임대차 설명드릴 때 제가 뭐를 함께 설명드린가 하면 소비대차를 함께 말씀드린다고요.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 이제 뭐 옹알이가 돼. 옹알이가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애는 옹알이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어른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얘는 소비를 해버려. 없어져 버려요. 쌀, 연탄 이런 것들을 빌리면 빌린 그 물건으로 되갚는 거 아니에요. 새로이 사가지고 갚아야지. 써서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는 소비하는 게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내가 자전거를 한 시간 빌려서 돈 만 원 주고 빌려서 타고 갖다 줄 때 다른 자전거 사가지고 갚아요. 그 자전거로 갚아요. 그 자전거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건으로 못 갚아요.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갚아야 되고, 소비대차는. 임대차는 그 물건으로 갚아야 돼. 그 차이는 얘는 단용재고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얘는 내구재란 말이에요. 내구재.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됐나요? 여기도 내구재라, 내구재. 가치로 평, 내구재. 내구재와 관련되는 성질, 영속성이라고요. 임대차와 관련되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영속성. 됐나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 듣고 이제 두 번째 들었으니까 좀 낫겠지, 이제. 됐습니까? 임대차,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런 것들이 다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는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번의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형이 점차 저방화한다.
집약이죠, 집약. 이 집약은 부중성의 단골 선님의 집약. 자,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썼는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카드를 만들어 보면은 훨씬 나을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인접성으로 인해 개발이 사회 환수 근거가 된다. 맞죠?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은 그 지역만 개발 이익이 발생해요. 주변 지역에도 발생해요. 주변 지역에도 발생하니까 주변 지역의 인접지에 개발이 사회 환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대체가 안 되죠, 이거. 다른 게 없잖아요, 개별성은. 뭐 비대체, 비대체.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돼요.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예,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그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요거 방금 했잖아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임대차 영속성 했죠. 그다음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됐나요? 아까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부증성. 경제적 공급이 되는 것은 용도 다양성. 됐나요? 자, 앞으로 하더라도 뭐를 좀 더 주의해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 나오면 더 체크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다 하기는 힘들어도 세 개만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진짜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덟 개를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 개만 하라는데. 예, 공부를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년에 수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합격하면 돼. 60점으로.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아시겠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버렸어. 그러면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조금만 더 첨가를 하면 되지. 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근데 다 버리고 하면은 진도가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면 되지. 아시겠죠? 그게 훨씬 전략상으로는 좋은 전략이에요. 예, 그게 설령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도 이게 우수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다들하고 이제 다들 같이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냐 이 말이에요. 예, 일단 많이 버려버리면 점수가 작기 때문에 등수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한 후에 짧은 기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올려놓고 부족한 만큼을 더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부동산 특성은 됐고요. 부동산 속성을 보세요. 이 속성은 11분의 0이어서, 이제 원래 출제되면은 12년 만에 출제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 속성. 여기 이제 공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치성이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공간성. 그 다음이 이제 위치성 이렇게 돼요. 부동산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 부동산 특성 하면은 부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 부동산 속성은 원래 갖고 있는 성질. 뭐 이런 건데 부동산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 주의를 할 거는 얘네들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 소리는 물리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다 살펴보라. 그냥 단순히 공중 공간 수평공간,
지하 공간 이렇게만 나누면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공중 공간에 대해서는 공중권을 살펴볼 것이고요. 수평 공간에 대해서는 지표권을 살펴볼 것이고 여기는 지하권 어떤 걸 살펴볼 권리 측면을 보죠. 이런 거는 법적인 측면도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중으로 지하로 얼마만큼 권리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상업지역은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주거지역은 더 좁고 이렇게 더 좁은 만큼 가치는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가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런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보세요. 3차원으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고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높낮이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이건 이제 복합 개념으로 다 살펴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권리 측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공간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가로 1번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 위주로 보시고요. 4번에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고요. 괄호 2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요거 민법 212조 얘기가 나오죠.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2번에 그 해설을 해놨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이 1960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그 혹시 그런 얘기 나오나요? 1960년 맞나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러면 어디 가서 들었어요? 다들 안 들었는데. 아, 공법에서. 아, 그래요? 맞아요. 60년이고요. 제 기억에 58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은 60년부터 시행됐나 그럴 거예요. 근데 212조는 처음 제정될 당시에 문구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그대로 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1960년 시행 당시에 아파트 있어요? 없었죠. 지하철 없었죠. 근데 이제는 뭐 아파트가 막 몇십 층 되는 아파트에다가 저기 지하 몇 한 10층까지는 내려가는 지하철 그 뭐냐 이용하는 데다가 지하 공간도 많이 이용하고 공중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당시에 정당한 이익의 범위와 지금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미터 이렇게 정해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그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4번을 조심해야 돼요. 4번 민법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법에 하나요? 구분 지상권.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단어예요. 문장의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지하. 구분 지상권을 지하에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구분지상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중공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하공간에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인가요? 맨 밑에 그 괄호 4번에 괄호 4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한계심도 있죠. 한계심도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지표권인데 일정한 깊이를 들어가서 요 정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뭐 이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 지금 당장은 이용 안 해도 만약에 이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요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나
10은 그 기준이 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그 한계심도보다 더 깊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보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아니면 아예 위에 있거나 이렇게 침범하는 거죠. 침범을 하면은 요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요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요. 구분지상권. 요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정부가. 설정받아요. 정부가. 개인 땅 밑에. 그래서 그 구분지상권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한테. 됐나요? 어디에도 설정한다고요? 구분지상권을 지하에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일 깊은 곳이 40m, 예, 제일 얕은 곳이 20m,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은 40m, 예, 그리고 제일 이제 얕은 곳은 뭐 이 농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20m, 예,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놨어요.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아까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나는 20m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다루는 거지. 그 20m, 40m는 서울시에서 행정편의상 정해놓은 것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어디 가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구체적인 깊이를 판단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거고요. 자, 9번 지상권 조심해야 돼요. 자, 괄호 3번에 이제 지표권을 보면은 지표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즉 작물을 경작하거나 할 때 경작, 그다음에 그물을 건축할 때 건축, 지표수 이용, 지표수 이용은 용수권이라 그래요. 보통 한 세 가지 얘기하는데 경작, 건축, 지표수 이용. 그중에 이제 지표수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어요. 유역주의 할 때 유자가 물이 흐르는 이런 의미예요.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 이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권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선용주의하고 차이점은 선용주의는 미리 사용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용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건조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요. 지하권이나 공중권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지하 매장 광물은 공적 지하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나라는 지하 매장 광물을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하권과 관련하여 한계심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그러니까 이 지하철 같은 거, 그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일반적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공중권, 공중권이란 토지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공중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중권도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공간도 획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중공간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공중공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공간, 요즘 사용하는 그런 공간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잘 사용 안 하다. 요즘은 상당히 많이 그걸 이용해요. 공중공간을.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곳이요. 옛날에 사용하지 않던 공간인데 요즘은 사용을 많이 한다고. 그 공간을. 기차역. 기차역. 예전에는 기차역이 한쪽에 있었어요. 한쪽에. 한쪽에 있었다고. 이제는 이 선상에 있잖아요. 선상에.
기차 열차 차선이 지나가면 그 위에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조치원역이 옛날에 한쪽에 있었다고요. 저쪽에는 없었다고. 근데 이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 활용을 하잖아요. 또는 뭐 세종역도 마찬가지죠. 오송역 같은 거라든가 또 영등포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 선상이 있죠. 선상에 열차 선이 지나가는 선상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거지 아닌가요? 열차를 잘 안 타나 봐요. 열차를 잘 안 타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세상에 별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행복주택 얘기가 나왔죠. 지금도 행복주택 규정은 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나와서 예, 행복주택 그게 뭐예요? 행복주택이 예,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 싼 임대료로 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게 행복주택의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서울 시내 거의 다 개발이 돼서 땅이 없어.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 그 경인전철 있죠. 경인전철이 4차선이에요. 왕복 4차선. 급행이 왔다 갔다 하고 완행 왔다 갔다 하고 급행 가고 완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위가 지금 비어 있잖아. 이 위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공중 공간에. 또는 유수지 같은 거 있어요. 목동 같은데 유수지. 물그릇이 물그릇. 예, 비 많이 오면 이제 그 일단 비를 빗물을 가다 놓고 서서히 침수 막기 위해서. 그 지금 덮어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밑에는 물그릇이고 빗물그릇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지. 공중공간 활용한다고요. 예전에는 활용하지 않던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 주변 사람들 굉장히 좋겠지.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소음이 없잖아. 소음이 막아버리니까 그걸 다 막아버리면 되지. 막아버리잖아. 아파트 1층은 그 저게 전철이 지나가는 거고 2, 3, 4, 5층이 이제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진동 소음 진동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 다 해야지. 그럼 주변 사람들 소음 없는 거지. 예? 왜 시끄러워? 아니 지하철 지나잖아요. 지하에 지하철 지난다고 여기 지금 시끄러워요? 지표 밑에 아 이게 전철 경인 전철 이걸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덮고 진동 방음 방진하면 되지. 공중공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아진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공중권은 그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누고요. 또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일조권, 조망권,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일조권, 조망권,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앞을 볼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 개발권, 양도제 요거는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한다면 사적 공중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중권이에요. 항공권이나 전파발차 이런 거죠.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더라도 못 가게 미사일 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입니다.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뒤에 지역 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도 나오니까
뒤에서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위치성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접근성 개념을 주의를 하세요. 접근성이란 접근 대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합니다. 즉, 그러한 부담이 적으면 접근성이 적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러한 부담이 크면 접근성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리만 보는 게 아닌다는 거죠. 경제적인 시간적 부담도 살펴본다는 게 접근성이에요. 다음에 그 2번, 3번을 조심하시고요. 보통 우리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가치가 높죠. 근데 접근 대상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접근성이 좋긴 좋은데 장례식장의 접근성이 좋거나, 그죠? 또는 화장장의 접근성이 좋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접근 대상물이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 얘기고, 접근 대상물은. 그다음에 접근의 정도와 증감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 편의성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장 안의 주택처럼 지나친 접근성이 감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도로가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죠. 자, 그걸 보란 얘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OX. O라고 답하기가 쉽거든.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다. 네, 시장 안에 주택도 있으니까. 너무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또 지나치게 가까워서 감가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동시에. 됐나요? 자, 그거 조심하라는 거고요. 다음에 환경성은 뭐 별로 중요,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됐고요. 다만 그 13쪽에 현장 자원, 상품 자원, 토지 자본 이런 단어들, 용어 정도 참고로 보면 되는데요. 현장 자원이나 상품 자원은 모두 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토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 자본이라는 단어는 오른쪽에다 써놓으면 돼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번역해서 써놓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토지에 투입된 자본.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그 부동산 수요 공급의 개념 정도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분량이 간단한 내용인데 16쪽 17쪽에 수요 공급의 개념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수요 공급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는 한데 이제 개념만, 개념만 살펴보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해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제 시장에서. 그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한 후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격 뉴스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려면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또는 공급의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되겠죠.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 이게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유량 변수. 이게 U자가 흐를 U자예요. flow. 영어로는 flow.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떤 시점까지 그 사이, 이걸 기간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측정하기도 해요. 그건 예외적일 뿐이에요. 이거는 특히 공급의 단기 분석에서, 이 부동산 공급은 단기간 안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양으로 분석을 하든, 단기간에 변화된 양으로 분석하든,
별 차이가 없어서 단기 분석에서는 기존에 있던 양, 저량으로 분석하는 거죠. 자, 이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잠잠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 가능성이.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저량의 대표적인 것은 재고 개념이에요. 말을 만들 때 한 달에 얼마 이런 말을 해서 말이 되면은 유량, 말이 안 되면은 저량인 거죠. 지금 얼마 이런 말이 되면은 저량, 말이 안 되면 유량이죠. 지금 자산이 얼마나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자산이 얼마예요? 이런 말이 되죠? 그런 말 돼요. 지금 거래 몇 건 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지금 몇 건 해서 말 돼요? 지금. 한 달 동안 거래, 이제 체결 건수. 거래량은 뭐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한 달에 얼마나 체결했어요? 이 거래량은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자산이 얼마예요? 말 되잖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부채도 저량 개념, 자본도 저량 개념, 다 저량 개념이 이런 것들은.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요. 근데 99억이 빚이에요. 1억은 내 거고. 뭐 그래도 100억대 자산가지, 자산가는. 그럼 뭐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 아무튼 전부 다 저량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한 달에 얼마 지금을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 되는 것 위주로 하면 돼요. 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패스. 그건 나중에 그런 거는 따로 점검을 해서 외우더라도 이렇게 이제 일단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자 이거는 구매를 했다는 얘기, 앞으로 할 거란 얘기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거죠.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측정을 해서. 근데 이미 구매를 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구매를 한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죠. 중개사무소에 사려고 오는 사람들,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미 계약서를 쓰고 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팔고 가버린 사람도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사전적 개념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해제를 유효 수요 이렇게 하죠.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을 잠재 수요 이렇게.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거고,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걸 말하죠. 자, 우리는 유효 수요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올 때는 뭘 들고 와야 돼? 돈을 들고 와야 되고, 공급자는 물건을 들고 와야 돼. 유효 공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비교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원칙적으로 우리는 유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16페이지 맨 밑에 기억에 주택 유량 수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디귿에 주택 유량 공급.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 수요와 유량 공급으로 측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니은과 리을 하죠. 니은의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리을의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이라 그랬죠. 1600만 채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존재한다, 있다. 이거는 뭐예요? 저량 공급량이 1600만 채란 뜻이에요. 근데 100만 채가 공가예요. 공가, 빈집. 이 소리는 뭐예요? 1500만 채 사람들이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만 채가 빈집이라는 얘기는 1500만 채 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저량 수요, 차 있는 양.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간혹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저량 공급량은 1600만 채, 존재하는 양.
지금 차 있는 양은 저량, 수요량.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에 주택 소요 개념 있죠. 소요라는 거는 필요량으로 번역하면 돼요. 필요량. 필요량. 자, 이거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주택이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필요량 계산할 때. 그래서 이거는 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이런 소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수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서비스 수요라는 말은 그 주택 서비스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데요.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0평짜리 대체로 다른 조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30평, 40평 어떤 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해요? 40평짜리가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하지 않나요? 얘가 주는 효용이 더 클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 이렇게 세 채 이러면은 사실은 얘하고 얘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물론 조금 전에 1600만 채 뭐 이렇게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얘하고 얘는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그냥 세 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얘가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잖아요. 더 높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더 높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월세로 환산을 해보세요. 월세로. 예를 들어서 얘는 한 달에 20만원, 얘는 한 달에 30만원, 얘는 한 달에 40만원을 줘야 돼. 자, 이러면 얘는 20평짜리는 주택 서비스를 10만원을 한 단위로 본다면 얘는 주택 서비스를 두 단위 소비하는 거고 얘는 주택 서비스를 세 단위 소비하는 거고 여기는 주택 서비스를 네 단위 소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자,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총 몇 개? 9 단위를 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서로 달라서 그냥은 더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바꾸어서 더하면은 그것도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제가 사는 집 모든 주택을 월세로 환산하는 거예요. 월세로 환산해서 누구는 55만원짜리 집에 살고 누구는 33만원짜리 집에 살면 55만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5개 소비하는 거고 33만원짜리 집에 살면 3.3개 소비하는 거죠. 맞나요? 저 삼생활권에 비싼 데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은 거고 저는 좀 주택 서비스 수준이 좀 낮은 거고 월세로 환산했을 때 맞아 안 해요. 그만큼 더 비싼 돈이 지금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기는 뭐 한 5억 6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억 6억을 지금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뭐 한 3억 이렇게 깔고 앉아 살고 있고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기회비용이 차이가 있잖아요. 더 비싼 데 사는 만큼 더 높은 뭔가 저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하면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도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은 더할 수가 있어요. 동질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조금 더 근접해요. 상품의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 해가지고 주택 서비스 개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4번은 한 번 나왔어요. 소요는 나왔어, 소요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유효수요, 잠재수요 구별하는 거. 이 정도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7쪽에 반가로 2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